토스 맥앤치즈. 치즈 잔뜩 찍어서. 하이, 리뷰입니다. 오늘은 지친자, 또 지친자 특집이죠. 치즈 볼 일단 15개, 치즈 볼 15개에다가 황금 올리브 닭다리 시킨 거 반 빼왔고요. 여기는 치토스 맥앤치즈예요. 치토스 맥앤치즈 이거를 쿠팡에서 사봤는데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버터랑 우유 넣고 만드는 거거든요. 버터 두 개랑 우유 하나 넣고 그리고 파마산 치즈, 모짜렐라 치즈 한 봉, 위에 그 마켓컬리 치즈 하나 뿌려줬습니다. 일단은 닭다리부터 황금 올리브 닭다리. 아니 근데 얘 색깔 너무 시강이다. 여러분 이거 색깔 원래 핑크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니 너무 궁금해. 어머. 일단 모짜렐라 치즈랑 모짜렐라 치즈 안 섞은 데부터 먹어볼게요. 치즈가 너무 많이 섞여서 그냥 다 섞인 것 같지만 되게 웃기다, 맛도 색깔도. 우와, 근데 치즈 늘어나는 거, 와. 얘는 치즈 쫙 섞은 거. 맥앤치즈는 치즈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. 그리고 치즈볼은 황금알 치즈볼이랑 더블 치즈볼이랑 그냥 바삭한 치즈볼인가 시켰는데 얘 황금알이죠? 와. 와, 치즈볼 요즘 너무 맛있다. 크림치즈볼.
치즈볼 너무 맛있어. 치킨. 와. 치즈 잔뜩 찍어서. 치즈 너무 진합니다. 치즈를 좀 떠가지고 어우 짱. 할라피뇨 소스.
느끼합니다. 진짜 여기 최고. 잘 먹었습니다. 하나만 후식으로 마셔 먹고. 아, 진짜 맛있다. 진짜 잘 먹었습니다. 이거 남은 거는 제가 치킨 그 아까 반 빼놓은 거 있잖아요.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내일도 연유 숙여서 먹을게요. 네. 아무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고 오늘도 재밌게 봤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 여기서 끝.